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1월 31일 우리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실행, 협의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보 공유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달 중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더불어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 자산 전개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전개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하는 확장 억제의 실체임에 공감하였고 우리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remains ironclad. United States stands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and that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our conventional, nuclear,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그러면서 올해 연합 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기 연합 연습에서는 최근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대규모 연합 합동 화력 시범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 회의를 개최해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의 인태 전략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